안녕하세요. 저는 주한연극대사관 티브닝과 동문 담당관 박보미나라고 합니다. 제가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요, 티브닝 장학금 프로세싱과 그리고 영국 동문회, 영국 대학과 뭐 대학원의 동문회를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티브닝 장학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그 네이버나 이런 곳에 좀 정보가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좀 설명드리려고 왔고요. 티브닝 장학제도는 영국 외무성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 국제 글로벌 장학제도입니다. 160개국에서 지금 티브닝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저희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지원 전공은 무관하고요. 그리고 어느 분이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우선 저희는 미래의 지도자분들을 찾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실은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본인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셔야 되고요, 시민권자, 그리고 영국 과정에서 이제 그 석사학위, 저 석사학위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이제 공부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실 분, 그리고 2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2년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짧은 기간도 아니지만 저희가 왜 이 최소 경력을 넣었냐면요, 일단 사회에 대한 경험이 좀 있으셔야지 본인의 리더십과 아니면 미래에 대한 커리어 플랜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2년 경력을 지금 최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 정부, 예를 들어서 지금 대사관에서 영국 대사관 또는 영국 관련된 정부기관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티브닝 장학금은 실은 학비 전액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데요. MBA 같은 경우는 실은 튜이션 피가 워낙 높기 때문에 캡이 있어서 22,000파운드까지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1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지원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1인 왕복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아마 그때마다 이제 예약하는 시기에 따라 다르실 텐데 이제 한국에서 출발해서 영국 갔다가 다시 리턴 하시는 티켓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이코노미 좌석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른 여행경비 등 지원 항목은 이게 약간 도착해서 필요하신 뭐 트랜스포테이션이나 관련된 비용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 뭐 택시나 뭐 트레인 티켓 같은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한 200파운드, 300파운드 출발할 때와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영국에 도착하셨을 때와 한국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저희가 드리는 비용금이 있습니다. 티브닝 동문회는 실은 저희가 160개국에서 지금 장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티브닝 동문회는 세계 160개국에서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5만 5천 명의 동문들이 세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1200명 정도가 티브닝 장학생으로 있으시고요. 액티브한 멤버분들은 한 2-300명 정도이십니다. 되게 액티브해서 실은 저희가 매년 한 4-5번의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갓 졸업하신 분들과 그리고 저희가 티브닝이 한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한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 그 티브닝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40년 정도의 이제 전통이 있다 보니까 한 이제 각 섹터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티브닝 일정 같은 경우에는 8월 6일부터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내년 9월부터 시작하는 석사학위에 관련된 이제 지원이고요. 그래서 8월 6일날 지원이 오픈되면,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오픈되면 11월 5일날 저희가 클로징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드리고 싶은 팁은, 실은 한국분들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원서를 마지막 날 내려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몰리다 보니까 시스템이 셧다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그 팁은,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꼭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저희가 이니셜 어플리케이션 시프트라고 해서 이제 그 서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은 영국 사무국에서 진행되고요. 리딩 커미티라고 해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 필터링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1월과 2월에 그다음 인터뷰 보실 이제 숏리스트 대상자분들을 선정해서 연락이 가고요. 그 다음에 2월부터 4월까지 이제 한국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7월에는 저희가 인터뷰 통과하신 분들, 치부닝 장학생분들로 이제 셀렉트 되신 분들께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이제 영국에 공부하러 출발하시게 되는 일정입니다. 온라인 지원서의 형식이, 저희가 4개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일단 리더십, 인플루언싱, 네트워킹, 스타팅 인 더 UK, 앤 커리어 플랜, 이 네 가지 에세이가 있는데요. 이게 한 A4 용지 한 장 좀 넘어가는 양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리더십 앤 인플루언싱은 본인의 리더십에 관한 생각, 지금 2년 경력을 저희가 요하기 때문에 그 2년 그 경력에 있었을 때의 자기의 리더십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약간 매니저와 리더의 차이점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은 본인의 그 네트워킹 빌딩을 어떤 스타일로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패션을 데모스트레이 하실 수 있는지 관련된 내용이고요. Studying in the UK는 왜 영국이어야 하는지, 뭐 다른 유럽 국가나 뭐 아메리카나 다른 나라가 아닌 왜 영국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왜 그 학교 그 영국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커리어 플랜은 이제 보통 그 숏텀, 롱텀, 그 다음에 미드텀 관련된 이제 앞으로의 커리어 플랜을 좀 상세하게 어떻게 펼쳐나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한국과 영국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그런 만약에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을 자세히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국분들이 가장 그 에세이를 쓰시면서 I보다는 we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예시를 주실 때는 본인이 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폭넓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으로서 했던 내용도 좋지만 그 팀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자세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의 역량과 그리고 그 팀에서의 역할을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이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따 Q&A 세션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